격 정하는 법이라고 하고 격 뭐 잡는 법 쉽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격이 격을 잘못 잡으면 용신도 다르게 보고 성격 사주를 파격으로 볼 수도 있고 파격 사주를 성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격을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독자박이 잡는다 그래 그러나 제가 생각, 저는 디테일하게 잡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결국 대충 잡으면 대충 다니면 대충 맞아 사주가 이 사주의 주도권자가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적장이 어떤 놈인가를 알아야 이걸 갖다가 어? 내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쫄병들 아무리 수천 명에서도 장수가 죽어버리면 전쟁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장수가 어떤 놈인가 알아 그 장수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장수를 내 편으로 끌어들 것인가 무찌를 것인가 그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쫄병을 적장인 줄 알고 잡아가지고 해봐야 아무 전쟁이 생길 수 없어요. 자, 첫째는 이제 월지가 격이에요. 그 사주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가장 힘 있는 때. 자, 월지가 격인데,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관되면, 그게 격이 돼요. 월지가 기본 모토예요. 기본 모토인데, 거기서 투관이 되면 그게 길이다. 투관됐다는 거는, 지장간이, 지장간이 투관됐다는 게 지장간이? 응? 지지에 숨어있는 천간이라지 지장간이 돼요, 지장간은. 자, 그럼 지장간이 봉기가 통한될 수도 있고, 중기가 통한될 수도 있고, 여기가 통한될 수도 있죠? 봉기 통화는 무조건, 이 조건 없어요. 무조건. 이걸 잡아요. 이게 1번. 이 두 개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2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3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2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하고 힘이 강한 걸로 하는 거하고는 무슨 의미가 갈라져요? 결국은 뭐냐 중기 여기가 봉기는 무조건 힘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봉기니까 네. 자기 기본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기는 사주 구성을 봐가지고 중기가 강할 수도 있고 여기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한 걸 잡는다 그랬잖아 결국 네. 강한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강한 놈을 잡는다 이거예요. 자, 봉기라도 격을 안 잡는 경우가 있어. 봉기라도. 봉기라도 격을 안 잡는 것은 비겁을 안 잡는데 무조건 안 잡는 건 아니고 걸록격, 월지급제격, 양인격은 월지 자체가 비겁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안 잡는 건 아니고 무토, 기토, 일간. 진술충미호는 안 잡는다. 월지 자체가 진술충미호는 월지 자체도 격을 안 잡지만 이 봉기자라다. 네. 봉기 예상자도 격을 안 잡아요. 무토기토. 자 그러면. 봉기도 안 통하네 안 되고 중기도 통하네 안 되고 여기가 통한돼서 그럼 여기는 잡는다 이거 하나만 나 통한되면 선택의 여지없이 잡아요 둘 다 통한됐을 때는 강한 놈을 따지고 둘 중에 중기 여기 중에 둘 중에 하나만 통한되면 여지없이 그걸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투관이 안 됐을 경우, 투관이 없는 경우, 좌우 모율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아요. 왕지, 제왕지이기 때문에. 월지 자체로 정한다. 자, 인신사용은 이게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 조건에 따라 결정. 자, 진수투명은 월지 자체로 격, 정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좌우 모욕을 격잡는 법, 인신사욕, 세부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자, 지금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이해를 하라고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모율은 월지 자체로 투관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격을 정하고 인신사열은 투관이 안 됐을 경우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이. 이 조건은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무슨 조건이냐는 좀 이따 알려드립니다. 자, 진술충미율은 월지 자체로 격을 정하지 못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가 입고 싶... 형을 할 수 없이 잡는 경우 있어. 어쩌다. 그건, 그 경우는 기본 원칙은 여러분들이 월지 자체로 격을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격을 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이것이 대전제예요, 대. 큰 털에서 격을 어떻게 판단할지냐에 대한 것입니다. 아, 또 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나 중기에서 비겁이 통화되는 투관이 됐는데, 여기나 중기가 비경급제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격 못 잡아요. 격 못 잡는다. 격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론은 어찌됐건 비경급제는 안, 못 잡는 거네. 못 잡, 비경급제로 네. 격 잡는 건 걸로격, 월지급제격. 그런 거 밖에는. 어, 네. 저 양의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인 조건이 있잖아. 비경급제로 격을 잡는 결론적인 조건은 뭐냐면 월지가 걸록에 해당될 때, 네네. 그죠? 일간에 갑목이 인으로 태어났다. 월지가 응? 이럴 경우는 걸록이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고 응? 이런 거 이런 거는 걸록을 잡고. 그래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을 잡고. 자, 을목이 인으로 태어나면 이건 월지급제격이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양인격 월지급제. 양인하고 월지급제는 뭐죠? 양인격은 양간에만 해당이 돼요, 양간에만. 네. 양인격은. 네. 그럼 음간은 월지급제격. 월지급제격을 해. 갑목이 묘월에 태어나면 이건 양인격이지만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이거는 양인이 아니고 월지급제이라는 급제. 급제나 양인이나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왜 옛날 사람들이 양인이라 했냐면은 정제를 극하는데 정제를 탈제하는 데는 양인이 훨씬 급제보다 더 강해. 훨씬 강해. 제를 할 때는 양인이 더 많이 예, 예 많이 나서란다 이거. 그 다음에 근록. 근록격의 경우 자 갑목이
인원에 타는 걸로기잖아요. 네. 그러면 천간으로 병화가 올라오면은 이게 식신지기 돼. 네. 인무병갑이잖아요, 그죠? 네. 무병갑인데, 자, 간목이 토관되면은 여지없는 걸로기예요. 병화가 토관되면은 이거 병화가 토관되면은 이거는 걸로기로 보질 않고 식신지로 봅니다. 네. 인목이 토관되면 이거는 재격으로 본다, 재격, 현재격으로. 무토가 투관되면. 무토가 투관되면, 아, 무토가. 그래서 이 경우에, 투관된 것이, 다른 격이 나오면, 이것처럼, 예? 이것처럼, 간목이 인으로 태어났는데 병화가 투관됐어. 그러면 이 격이 우선해. 근로격으로 보지 않고, 예. 다른 격을 우선한다. 우선한대. 심지어 양인격에서도 다인격이 나와요. 자,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그러면, 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지만, 투관이 무토 기토가 통하면 그냥 양인격이에요. 예, 예. 병화가 통한되면 편인격, 정화가 통하면 정인격. 예? 네? 여기 이거 양인격으로 보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격이 먼저 나타나면은 양인격, 물지급재격, 근로격은 할 수 없이 잡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비경급제로 아까. 여기나 중계에서 비급 통한되면 격 안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처럼 할 수 없이 잡아, 할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근로격이 우선이고 월지급제가 우선이고 양인이 우선이 아니고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을 우선해서 격을 잡고 그에 따른 용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야. 이게 대전제. 자,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인신사회월 자원 외월 진술 중요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 들어간다. 운도에서 그러면 저기 바뀌겠네요. 바뀝니다. 자, 운에서 격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인신사회월이 바뀌고요. 네. 진술충이다. 자, 여기나 중기에서 투관돼가지고 격을 잡았는데, 봉기가 왔어. 그러면 그때까지는 여기나 중기가 지가 오야봉 노릇을 하다가, 진짜 오야봉이 나타났어. 진짜 오야봉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장소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인신사열이 격이 변격이 와요. 변격. 이거 변격이 와. 진술충이오리, 변격이 옵니다. 그래서 대운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인신사열 진술충미열 오면은 대운을 딱 봐야 돼. 변격이 언제부터 왔느냐를 체크를 해야 돼. 아, 이때는 격이 이때는 격이 이 사주는 정남격으로 가다가 이 사주는 이때부터 재격으로 바뀌는구나. 에? 그러면 정남격 용신하고 재격 용신하고 틀리거든. 밖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안 밖에서 나쁜 사람이 있어. 합격으로 있다가 성격되는 사람은 밖에 종우고, 예? 성격으로 있다가 밖에가 파격되면 그 사람 인생 초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근데 지금 세운이 우선이니까. 대운의 격은 무조건 대운을 논하지, 세운을 논하지 않습니다. 단, 세운을 참고해. 자, 그 다음에 또 대신자에서 한 가지 더 신강신약을 절대 따지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격을 정할 때 뭐 이거는 신강에서 성격되고 신약에서 그 필요 없어. 일단 격에 정할 때는 신강신약을 절대 일단은 따지지 말고 어찌됐든 사주 원국에서 성격이 시켰으면 예를 들어서 정강격이 신약해. 그럼 사주 원국에 성격은 됐어. 그러면은 운에서 더 신약하게만 안 만들어주면 괜찮은데 운에서 더 신약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군에서. 인신사열부터 자, 이제 왜 인신사열 진술 중요 자원면 그 특성이 장생지고 묘지고 하니까 그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자, 인신사열의 대전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하긴 합니다만은 자, 인목에는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게 1번이 돼, 봉기갑. 자, 여기가 2번이 되고, 중기가 2번이 되고, 여기가 3번이 됩니다. 지장간. 자, 그럼 이게 없어. 이게 사주를 딱 보니까, 인목 1월에 태어났는데 이 세계가 나타나주면 되는데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그러면 또 뭐도 격을 볼 수 있느냐? 정화, 을목도 격을 잡는다. 그럼 이게 4번, 5번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신사형은 인목 인을 뿐만 아니라 인신사형은 여기를 제외한 여기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를 제외한 중기와 봉기의 같은 오행을 잡는다 이게 같은 오행 예? 병화의 같은 오행 정화도 잡고 갑목의 같은 오행 을목도 잡는다 그 이유는 병화의 같은 오행을 정화를 잡는 이유는 정화가 지지로 내려오면 이게 오화예요. 인호수 합이라서. 그래서 인호 합으로 잡는다 이거. 인호 합으로 잡고. 자, 을목은 왜 길을 잡는? 을목 입장에서 인목은 자기 제왕지란 말이야. 제왕지라는 힘이 있잖아. 내가 제일 힘이 있을 텐데. 그래서 잡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 인신사회호를 기억 잡는 데 기본 원칙인데, 기본 원칙. 자, 그럼 인신사회호도 월지 자체로 기억을 잡을 때. 월지 자체로 격을 잡는 경우 자 인목이 있는데 옆에 묘목이 자 인을인데 옆에 모목이 있어가지고 이 힘을 실어주는 경우 예? 혹은 여기에 인목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예? 인목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 인목이 이럴 때는 격을 잡아요. 월지 자체로. 혹은 여기 해수가 있어가지고 에? 생을 해주고 에? 이내 한목으로 합을 해주고 혹은 자수가 있어가지고 또 생을 해주고 하여튼 이 자체는 약하다고 봐야 돼. 인신사의 자체는 약한데 거기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줬을 때는 그걸 잡는다 이거. 그런데 자 인목이 있는데 옆에 신금이 있어. 이 기억 못 잡아 이거. 깨졌는데 이미
끝났어. 장수가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포로 대 포로가 된 무슨 전쟁이 돼. 이건 끝나 안 돼. 이걸 가지고 장수 역할을 하라고 할 수가 없어. 안 돼. 혹은, 10은, 혹은 오화가 있어가지고, 본성이 화로 바뀌어버렸어. 본성이? 오화가 있어가지고 본성이 화로 바뀌어버리면 이걸 경 못 잡아요. 또 혹은 정화가 있어가지고, 좀, 사화가 있어가지고, 이 인목의 힘을 목생화해서 빼오거나 이런 경우도 격을 못 잡는다. 자, 그래서 인신사열은 투간이 안 됐을 경우는 웬만하면 격을 안 잡는데 격을 잡을 경우가 이런 조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격을 도와주거나 샹을 해주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격을 충하거나 극해버리면 격으로 못 잡는다. 그럼 투간도 없어. 격도 안 나와. 그럼 격이 불분명한 거잖아. 격이 그 사람 격이 불분명한 거예요. 불분명하면 청간 구조를 봐가지고 청간 구조에서 청간에서 힘 있는 걸 위주로 격을 가짜다. 가를 붙여가지고 가 무슨 격 이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각격은 무슨 성격 때문에 하고 하겠네. 각격 가지고는 좀 약해요. 그래도 용신이 잘 짜져 있으면 용신이 짜져 있고 운이 잘 가잖아요. 잘 살아. 왜냐면 각격들은 원래서 힘을 좀 덜 받았다 뿐이지 그 사주의 주도권은 걔도 지고 있거든. 이왕이면 월지에서 힘을 제일 잘 맞는 것이 가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제 대타로 쓰는 거예요. 대타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해, 무, 갑, 임에, 여기 지금 을목도 없고, 개수도 없어요. 그죠? 네. 자, 이 다섯 개 항목 중에 하나도 청간을 투과하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본 지장 간에 각, 여기 공기에서 같은 오행도 격 잡는데, 하나도 없어. 그럼 월지 자체로 잡아야 되는데, 이미 수토가, 그걸 해버려. 네? 그럼 여기 시행을 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 거기 더 힘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격이 안 나오는데 청간을 구조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게 상간이잖아요. 네, 인성이 더 강하네요. 상간 대인으로. 상간이 약 유금에 통관하고 술도 통관하고 상간 힘이 있어. 자, 정화도 임목, 술도 통관해. 이것도 그래서 인생격에 상관을 쓴다고 볼 수도 있고 상관격에 상관 가상관에 이거는 격이 이제 어느 게 주도부인지는 그걸 떠나서 상관 대인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구조들은 좀 약해 사람이.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상관편인데 어찌됐든 이유 어찌됐든 이 사람은 이 자체로 격을 못 잡는 겁니다. 여자 사주인데 이 사람 이혼했어. 자, 이게 원진살이 있어서 원진살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이혼을 왜 했을까요? 정간이 공만 맞았어. 아, 그 정해야 되는구나. 여자 사주에 정간 공만 일지공 문진 거의 대부분 이거네.
이제 임대원 오면은 이게 봉비 통환해가지고 책임을 받게 돼요. 봉비 통환. 책임에 상관이 있어도 성격, 인성이 있어도 성격이거든. 둘 다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랬어. 아직 지금 금년에, 금년 해월이 돼야 이제, 예? 금년 해월이 돼야 이제 계기 바뀌어, 이 사람 재격으로. 근데 벌써 지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벌써, 응? 그래서 내가, 당신은 재격 기간 안에, 예? 한 10억은 벌 텐데, 내한테 1억 달라고 했더니 1억 주긴 했어. 선생님, 말로만? 말로만? 지금 자기 생각에는 한 10억 들어오면 1억이 뭐야? 2억도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사람 욕심이 또 그때 되면 틀려져. 예. 저기 선생님 여자친구세요? 무슨 여자친구야? 근데 무슨 1억을 줘요? 아니 내가 사주를 얘기해 주니까 이때 사업한다 사업. 그래서 아, 선생님 서류를 받아놔야지. 첫사람 여자친구. 여자친구. 1억 주고 10억 벌면 되는 거.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 해수로 결을 잡습니다. 이 해가 또 있죠? 네, 그래서 잡아요. 신금이 또 시원해. 그럼 이 사주는 주차 못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될 때는 우리 이 인신사회 오름 격을 잡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될 때는 격을 잡지 말아라. 예? 예, 이걸로 기억을 잡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을목으로 잡아도 돼. 을목으로. 이게 이제 지지는 요목이잖아요, 그죠? 행동 상황으로 잡아도 돼. 그러니까, 무갑임에서, 그죠? 을목이 통한데도 잡고, 개수가 통한데도 잡는데, 일단 을목이 통한댔잖아, 그죠? 그럼 잡는 게. 그런데 편인격에, 편인격에 식신을 넘기나. 이게 없다 하더라도 이게 격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자, 인어로부터 들어갑니다. 인어. 네. 자, 인어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 순서대로 잡는데, 네. 인어를 무토는 힘이 있어야 잡는다. 힘이 있어야 잡는데, 그래도 잡아도 돼. 힘이 없어도. 네. 그럼 잡을 게 인어를 무토밖에 없어. 그럼 잡아야 돼. 우선 이걸 위주로 잡고, 이거보다는 이게 우선. 무토가 있는데 별로 밑에 힘이 없는데 인월이에요. 그럼 그냥 걸록경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갑일주? 뭐가? 아니 인월이에요. 갑일주가. 갑일주가 인월이에요? 예. 그런데 무인이에요. 그래도 그걸 편재격으로 잡아요? 그렇지. 걸록 그 밑에 투관된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걸록경으로 잡아요. 월지에 통문한. 아, 월지에 통문했네 그래도. 아주 간당간당이라도. 그래서 적천수에 이런 말이 있어. 무토가 인신에 통원할 때, 인목, 신금에 통원할 때, 충을 무서워한다. 충을. 무토, 이 둘이 충해버리잖아? 네. 여기 지금 간단하게 통을 하고 지금, 어? 불안한 가운데서 통을 하고 이제 둘이 충을 해버렸어. 그럼 얘가 골이 흔들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무토가 개수일간 입장에서 개수일간인데 무토가 정간이잖아요, 그죠? 네. 정간인데 이런 식으로 통을 하고 있어. 요런 식으로 인목에 통을 했는데 운에서 신금이 오거나, 그 다음에 요 신금에 통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인목이 오거나, 이거 바로 관제 일어나, 관제. 바로 관제. 누구한테 일어날까요? 그 정관한테.
예수 입장에서 예, 그 무토가 흔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토한테 일어나냐고요. 그 예수한테 일어나지. 지금 정관이 흔들리니까. 아, 그렇지. 정관이 남편이니까 남편한테 일어나냐 이런 얘기 있었어. 그 남편한테 그때는 남편이 이제 문제가 올 수, 남편한테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아, 내가 직접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제 뭐, 관제, 관제 이런 거 올 수도 있고, 사고, 손재,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그때. 잘못하면 공직이 있는 사람 옷도 벗을 수 있어요, 그때. 자, 그래서 이 원칙대로 일단 그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어. 원칙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봐야 될까, 저렇게 봐야 될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토로 격을 잡고 정화, 을목이 있으면은 무토가 약할 경우는 정화로 격을 잡아올 것 같아. 을목을 잡아올 것 같아. 자, 신월. 신월은 또, 지장관이? 무인경. 자, 이게 봉기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임수는 신금이 자기 장생지거든? 그 다음에, 계수도 겨울 잡아요. 그 다음에, 신금도. 천간신금도 겨울 잡는 거. 그럼 이게, 4번, 이게 5번. 자, 이게 4번, 이거 원칙은, 사주 구성을 보니까, 개수가 훨씬 더 강해. 그럼 바뀔 수 있어요. 하여튼,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잡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강한 거 위주로. 봉기는 약하든 강하든, 무조건 봉기는 이걸 잡아. 봉기는. 진술충멸, 무토기토가 진술충멸 봉기라도 걔가 안 잡고, 그 다음에, 또 봉기라도 안 잡는 게,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씁니다. 진수 충격을 할 때 나중에 씁니다. 지금 얘기하면 막 해가지고. 자, 요와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신중 무토는 이게 참, 이 신중 무토가 바위에 붙어 있는 흙이거든요. 임중 무토는 나무 뿌리에 붙어 있는 흙이고. 그리고 흙토가 약해. 그렇다고 토관병이 하나도 없는데, 토관병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신금으로 벽을 잡을 수 있느냐? 예? 신금으로 벽 잡기는 약해. 그래서 무토가, 토관 되면 이걸 딱 잡아줘요. 토관 되면, 어찌됐든. 자, 이 원리는 설명했어요. 왜 개수를 잡느냐? 이게 지지도 내려면 이게 자수기 때문에, 진자함으로 하고, 이 신금은, 신금은 지지 신금이 자기 제왕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네. 자, 4월. 4월은 좀 다릅니다. 4월은 자, 이게 1번 무토가 2번이에요. 경금이 3번. 자, 왜 그러냐면 무토 입장에서 4월은 자기 근록이야. 그죠? 12운성에 네. 경금 입장에서 4월은 자기 장생기밖에 안 돼. 그래서 경금이 4월에 4화에 통원할 때가 가장 약하게 통원하는 게 가장 약하게. 자, 그 다음에 이 4월은 여기도 힘이 있어요. 여기도. 자, 기토가 뭐예요? 기토가 4화면 자기
제왕지란 말이에요. 12음승에. 그래서 이게 4번이 돼. 자, 그 다음 이게 5번. 4월에 이제 무토일간이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나면 병화가 통한되면 편인격, 정화가 통한되면 정인격, 그쵸? 네. 자, 갱금이 통한되면 식신격, 신금이 통하면 상관격, 그죠? 네. 무기토가 통한되면 격 못 잡아요? 네. 격 못 잡아? 그럼 투관이 없어. 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 글로 껴보자. 무토가 오래 태어나면 양인격, 양인격 좀 있다. 자, 그러나, 걸로 끼, 투관이 없으면 걸로 끼고 잤는데, 투관이 있는 경우는 걸로 끼고 양인기 올지 없지 끼면 투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이 우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해월은 임수가 1번, 갑목이 2번. 무토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토가 허탈. 무토만 탁 올라가 있어, 토관에서. 허탈하면 격 못 잡는다. 근데 무토가 허탈하지 않고 지지에 사화가 있거나 술토가 있거나 오화가 있거나 그러면 이때 격 잡는 거예요. 이 해 중에 수 해중 무토는 해수가 바닷물이거든요. 바닷물을 걸러보니까 물 좀 찌꺼기 좀 나오는 그게 토야. 그걸 가지고 격이라는 사주의 주도권자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네가 오야공해라 네가 장수해라 할 수가 있냐 이게 못한다 이게. 그런데 다른 데서 도와줘야 돼. 이 사화는 무토가 사화가 걸룩이고 오화가 양인이고 그죠? 예. 술토는 그래도 예? 힘 있는 자기 술토 예? 그다음 미토라도 있어야 돼. 축도 진토는 안 필요 없어. 이런 게라도 있어가지고 무토가 다른 데도 통근을 해서 힘이 있을 때는 격으로 잡지만 그렇지 않으면 격을 못 잡아. 자,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잡을 수 있고 안 잡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의문사항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식으로 잡는다. 자, 달문은 다 똑같은데, 요약하자면, 4월만 여기가 더 힘있다. 4월만. 중기보다, 다른 거는 다 중기가 더 힘있어요. 중기가 더 힘있는데, 4월만 여기가 더 힘있다. 여기가 더 힘있다. 생각하시니까. 그 다음에 4월만 기토가 지장간에는 없지만, 기토가 아예 있다고 생각해요. 아예.
아예 이거는 신금 정화는 우리가 억지로 갖다 붙인 거지만 이 기토는 아예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제왕직이 돼. 자, 해원은 무토가 원칙적으로 격을 인정 못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 그때 격을 인정한다. 나머지는, 신금 무토, 인중 무토도, 일단, 다른 게 격이 없으면, 이걸로 격을 결정해라. 자, 질문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자원 모여 들어가야 되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이 격 잡는 법은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그 뒤에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번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이거 원칙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다다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는 우리가 계기구나 이게 탁탁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진행이 안 돼. 격을 모르는데 무슨 용신을 잡고. 네? 꼭 나한테 하는 소리. 무슨 용신을 잡아? 뭔 잡지? 그건 좀 지우지 마셔야 될 것 같아. 사진을 찍어. 아, 사진을 찍는다. 현실 언제 났어? 아유, 사진을 찍는다. 사진을 찍어야지 이거를 언제 노트 필기를 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간 날 때 아무튼 열어보면 돼.